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. 와, 그렇게 더운 여름날이 엊그제 같은데요. 낮엽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요. 숲속에는 이제는 시원하다 못해 찬바람이 많이 불어오네요. 미련을 못 버리고요. 핀송이라도 몇 개 볼까 싶어서 바위산에 한번 올라가보려 합니다. 뭐 여건은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또 행운이 따른다면 송이버섯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굽더더비네요. 굽더더비도 정말 우리 봄에 머우대 같이 정말 쓰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잘 채취도 안 하고 그랬는데, 그런데 또 막상 찾으면 안 보이더라고요, 잘. 하나 있습니다, 여기. 자. 괜찮네요. 위에도 보이죠? 좋네요. 생각보다 아직도. 아, 이뻐요. 아주. 저기 송이가 하나 있네요. 자, 눈에는 송이가 안 보입니다, 사실. 그런데 이 하얀 분 가루 있죠, 여러분. 여기 보면 백색 밀가루 같은 거 요런 게 뿌려져 있어요. 백색 밀가루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활짝 핀 송이가 지금 균사를 퍼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곳은 송이가 있습니다. 봐볼게요. 크다. 자, 이렇게 백색
밀가루 같이 하얀 균사가 있죠? 아, 균사를 보고 발견했네요. 저 아직은 괜찮네요. 그래도 생각보다. 자,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색 가루가 살짝 비치거든요. 그러면 이런 데는 꼭 들어 있습니다. 거의. 자, 들어 있네요. 자, 백색 가루 보이시죠? 자, 이 가루를 보고 발견했네요. 얘는 아이고 말라버렸네요. 딱 얼굴을 잊어먹을만 하니까 하나 보이네요. 제가 안 좋습니다. 보입니다. 정말 없긴 없네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또
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. 생각만큼 이제 뭐 당연한 거겠죠. 네, 생각만큼 그렇게 송이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얼굴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. 다음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